안녕하세요. 숨코락쟁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런 패튼의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굵은 실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패튼의 이름은 하운드투스 체크 패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냥개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이 모양이 사냥개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늘 이 체크 패턴은 항상 옛날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늘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패턴인데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칠라 스타일로 실을 안고 가면서 그 도안대로 이렇게 뜨셔도 되지만 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짧은 뜨기와 한 길 긴 뜨기로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되돌아 짧은 뜨기를 했는데요. 되돌아 짧은 뜨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짧은 뜨기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파우치에 지퍼도 한번 달아봤어요. 자, 이렇게 안감 없이 지퍼 다는 방법도 제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코바늘은 지금 제가 7호 코바늘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시작을 할게요. 바닥이 되는 그 베이스 사슬을 지금 뜨겠습니다. 코잡기예요. 자, 사슬뜨기를 26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크기는 각자 취향대로 조절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코의 수는 짝수로 하셔야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26개를 하였고요. 자, 이제 이 사슬뜨기, 자, 둘레로 짧은뜨기를 쭉 한 바퀴 하겠습니다. 자, 사슬뜨기, 짧은뜨기를 하기 위해서 기둥 하나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자, 그 다음도 계속적으로 짧은뜨기를 끝까지 해주세요. 사슬뜨기와 짧은뜨기, 그리고 한 길 긴 뜨기, 되돌아 짧은뜨기, 이렇게 이 파우치를 짜는데 필요한 뜨개 방법이고요. 뜨개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저의 채널 영상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뜨개가 처음이신 분들, 뜨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뜨개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 코의 같은 곳에 짧은뜨기를 한 번을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추가한 거죠. 자, 반대편의 첫 번째 코는 방금 한 코, 이 마지막 코가 첫 번째 코가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자, 그리고 여기 바닥에 있는 이 꼬리실은 짧은뜨기 뜨시면서 이렇게 같이 안고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계속 또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안고 뜨면 뒷바닥에 꼬리가 없어지죠? 자, 여기서 반대편 코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짧은뜨기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V자를 달고 있잖아요. 자, 그럼 반대편에서도 V자가 있는 곳에 찔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뒤에 꼬리도, 실꼬리도 딱 감춰지죠? 자, 이제 마지막 두 코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시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번을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바닥판은 항상 설명드리지만 짧은뜨기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는 세 코씩 들어가야지만 이게 둥글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짧은뜨기의 경우 뒤로 바짝 당겨서 빼뜨기 코가 코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코고요. 자, 여기가 마지막 코고 이건 빼뜨기 코라서 코가 아니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할게요. 짧은뜨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기둥 하나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 여기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한 바퀴 돌아와서 빼뜨기로 연결할 부분입니다. 자, 짧은뜨기를 한번 했죠? 자,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패턴의 경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뭐 패턴을 계속 눈이 빠져라 봐야 되는 것도 없고요. 다만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이 두 가지 뜨개 방법을 그대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컬러를 바꾸면 이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자, 여기 시작할 때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반드시 한길긴뜨기로 끝나겠죠? 그러면 자,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앞에 있는 짧은뜨기와 빼뜨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수링으로 표시한 곳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통은 이제 배색할 때 실 바꾸기 할 때 빼뜨기로 실을 뺄 때부터 실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을 이제 이건 보시면 여기 이제 코너 부분인데 빼뜨기로 마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빼뜨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빼뜨기를 한 다음에 실을 바꾸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빼뜨기부터 실을 바꾸시게 되면 이 빼뜨기 코의 코 사이로 다른 실이 이렇게 보여서 코 사이로 이렇게 보여서 패턴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빼뜨기까지 한 다음에 실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빼뜨기 코를 실을 바짝 당겨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짧은 뜨기 코잖아요. 짧은 뜨기 코 위에는 한 길 긴 뜨기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슬 3개, 한 길 긴 뜨기에 해당하는 사슬 뜨기 3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자, 한 길 긴 뜨기가 여기 첫 번째 코에 지금 빼뜨기랑 연결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올라간 거거든요. 한 길 긴 뜨기가. 그래서 그 다음 짧은 코, 한 길 긴 뜨기 위에는 짧은 뜨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빼뜨기 코랑 이 첫 번째 코랑 너무 간격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저는 미워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이 사슬뜨기 두 개는 그냥 한 길 긴 뜨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자, 여기 진짜 첫 번째 코에다가 다시 한 길 긴 뜨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그냥 한 길 긴 뜨기 하나라고 칠 거예요. 한 길 긴 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한 길 긴 뜨기 코에는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코가 어디냐면, 자, 어디냐면은요, 지금 이게 짧은 뜨기로 올라간 거고, 한 길 긴 뜨기 올라간 거,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돌아와서 빼뜨기로 연결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짧은 뜨기 코잖아요. 짧은 뜨기 코 위에는 한 길 긴 뜨기. 그리고 한 길 긴 뜨기 위에는 짧은 뜨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짧은 뜨기와 한 길 긴 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틀리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패턴 그 무늬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기 싫은 푸르시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패턴의 모양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떠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 떠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뜨개 느낌도 여기서는 이제 연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반드시 긴 뜨기, 한 길 긴 뜨기 위에는 짧은 뜨기, 짧은 뜨기 위에는 한 길 긴 뜨기를 해야 되는 그 원칙만 지켜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코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번 단에서 시작한 코가 한 길 긴 뜨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코는 짧은 뜨기로 끝나는 게 맞겠죠? 자, 지금 방금 한 길 긴 뜨기를 했고요. 짧은 뜨기. 자, 그리고 여기 마킹 해놓은 곳이랑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빼뜨기를 해놓고 그 다음 실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실을 바꾸시면서 그 다음 단 올라가면 되겠죠? 지금 이번 단에서 첫 번째 코는 한 길 긴 뜨기였기 때문에 자, 지금 이번 단 새로 시작하는 단에서는 짧은 뜨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실을 바꾸겠습니다. 그대로 빼주시면 되고요. 이 빼뜨기 코는 뒤에서 바짝 당겨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짧은뜨기로 시작하니까 짧은뜨기는 그냥 기둥 하나만 올려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자, 여기 한길 긴뜨기 위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코의 위치는 자, 이렇게 된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떠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코니까 첫 번째 코에다가 자, 표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단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자, 항상 짧은뜨기 위는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위에는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 지금 자, 이렇게 연결된 코가 있으면 그러면 짧은뜨기 코는 이쪽일까 이쪽일까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가는 쪽 이렇게 여기가 바로 짧은뜨기 코입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 중에 오른쪽. 자, 이 기둥을 경계를 해서 이쪽 이쪽 코가 있잖아요. 기둥을 경계를 해서 오른쪽을 바로 짧은뜨기 코입니다. 이번 단계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자, 마지막 코 남았습니다. 시작 코를 짧은뜨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코는 한길 긴뜨기. 자, 한길 긴뜨기를 하시고 배뜨기로 연결하십니다. 배뜨기로 연결하는 코 단수링이 빠졌는데요. 짧은뜨기 해도 바로 여기가 코가 되겠죠? 실을 바꾸신 다음에는 여기 파란색 실을 끝이 쫙 당겨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 지금 짧은뜨기잖아요. 그러면 한길 긴뜨기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는 한길 긴뜨기가 이렇게 외수한 게 싫어서 첫 번째 코에다가 다시 한번 한길 긴뜨기를 해서 이렇게 두툼한 한길 긴뜨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짧은뜨기. 이 방법으로 쭉 될 건데요. 자, 자, 이제 패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자, 직접 아직도 이제 이쪽 위에까지 패턴이 나오면 더 예쁘게 보입니다. 지금 한 줄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떠가지고 돌아올게요.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앞단에서 첫 번째 코가 한길 긴뜨기인데요. 그 한길 긴뜨기와 짧은뜨기와 이 사이가 너무 멀어서 저는 사슬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이외에 이 사슬뜨기를 한길 긴뜨기 기둥으로 치지 않고 한 번에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뜨기 할 코를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빼뜨기 할 코는 한길 긴뜨기 위에 있는 코에다가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잘못 찌르시면 안 되겠죠? 자, 한길 긴뜨기 위에. 여기가 짧은뜨기로 끝났으면은 앞에서 이어줘야 되는 부분 한길 긴뜨기 위에서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제 실을 바꿔줄게요. 실을 바꿔주시고 이 실을 갈색 실을 바짝 당기시면 이렇게 바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자, 이번엔 첫 번째 코가 이 한길 긴뜨기랑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 위에 코가 첫 번째 코입니다. 그러면 짧은뜨기를 해야 되겠죠? 짧은뜨기는 사슬 하나 올리고 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번을 더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단수링으로 마크를 안 해도 되시겠지만 코가 막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단수링으로 여기 마킹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단수링으로 첫 번째 짧은뜨기 했는 코 위에다가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짧은뜨기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한길 긴뜨기겠죠? 그리고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단 뜨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원하는 사이즈만큼 제가 이제 뜯습니다. 이제 요 지갑보다는 파우치에 가깝게 요 길이를 지금 총 14단을 했거든요. 마지막은 제가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결하고요. 색깔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는 이유는 모양도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짧은뜨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지퍼를 달더라도 조금 커버가, 지퍼가 살짝 가려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되돌아 짧은뜨기 할게요. 이제 되돌아 짧은뜨기는 짧은뜨기인데 진행 방향이 이제 뒤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기둥 하나 올리시고요. 그대로 그 다음 코에다가 넣어서 그냥 짧은뜨기 해서 그 다음도 뒤쪽으로 질러서 여기서 코를 빼실 때 너무 짧게 빼면은 빼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눅눅하게 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일정해야지 코가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쭉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금 장치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단추보다 더 조금 손이 가지만 저는 이제 지프를 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프 다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빼겠습니다. 그대로 자르고 빼고요. 자, 끝바늘에 기울게요. 자, 그대로 이렇게 한 바퀴 그냥 감아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한 바퀴. 자, 그리고 뒤로 들어가 주세요. 그냥 한 바퀴 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뒤에서 땀을 여러 번. 매듭을 짓지 않아도 이렇게 감아주듯이 몇 개의 땀을 뜨시면 빠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뜨개 과정은 다 끝이 났고요. 이 브라운색과 민트색의 조화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뜨세요. 자, 집보다는 영상은 제가 다음번에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쁜 체크 패턴을 한번 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